한동 오빠 예준이의 불란마드디 인도네시아 불란마드디 반등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렘방 지역에 가서 다양한 관광지를 가보는데요. 이번은 수수 렘방과 땅꼬반 뿌라후 과연 그 로맨틱한 관광지 예지의 반응이 어떨지 같이 보시죠. 보시죠. 반등 오빠의 허니문 투어인 반둥. 자, 저희는 다음 관광지 수수 렘방에 왔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달라진 게 보이죠? 여기는 조금 유럽 느낌의 이런 관광지를 해놨다고 해. 그 자연을 테마로 한 저희 바로 앞에는 지금 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온다. 오, 잘 찍는 줄 알고. 자, 이렇게. 오, 예쁘게 생겼다. 자연을 테마로 해서 뭐 동물들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동물들이랑. 그러니까 딱 커플들이 시원하게 돌아다니면서 놀기 좋은 곳. 시원하니까 진짜 좋다. 반둥이 정말 좋은 게 테마파크 이런 관광 시설을 잘 해놨어요. 관광 지역. 그래서 그냥 렘방 거기를 가면 관광지가 다 있습니다. 10분 거리, 5분 거리에 놀기 좋았어요. 깜짝이야. 지금 엄마. 어? 하지 말라고 지금. 얘들아. 좀 말리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이 너 왜 그래 너희 싸우지 마.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 뭐라 하잖아.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진짜 소네 이거는. 귀여운데? 작은 소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동물원은 아니고 동물들이랑 좀 가까이서 놀 수 있는 테마파크 같은 느낌인데 귀여워. 귀여워. 온다. 엄마. 오니까 좀 무섭다. 안녕. 잠깐만. 저기에 또 신기하게. 물병이? 나 처음 봤어.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새를. 새가 있네. 나 실제로 처음 봐. 우와, 인도네시아 진짜 대단하다. 얘네 다 살아있는 애들이야? 얘네 살아있어. 인형인 줄 안 거죠, 예지는. 진짜 애기 같고. 엄마. 우와. 용감하다. 무서운데 나는? 대박. 우와. 너무 당황했어. 카메라도 막 이렇게 잘 못 잡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무슨 완미끼인데? 보면서도? 그 동물원보다도 더 커. 너무 신기하다. 뭐야? 잠깐만 이거.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북이가 밖에 있더라고요. 마스 이니 디아 라기 마우크 많아? 아 디아 까불 디아 스린 까불. 우와. 잘 가. 미안해 내가 너 이야기했어. 나 때문에 걸렸다 너. 미안해. 토끼. 예지가 좋아하는 토끼도 있고. 아 근데 얘는 좀 불쌍하다. 그러니까 조금 묶여있어가지고 좀 불쌍하긴 하다. 근데 이건 아마 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동물들도 소중하잖아요. 뭐 이렇게 너무 막 묶여있고 조금 불쌍한 마음도 들고 저희가 관광객 놀러왔지만 동물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뭐 그거를 같이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 있어 저기. 진짜 많다. 안녕. 보송보송. 뭐?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아. 밥 달라고. 미안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저게 진짜 무슨 만화에 동화에 나오는 토끼 같은데? 갈색 토끼? 아 진짜 나 토끼들이 만화에 나오는 것 같지. 귀여운 토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커플끼리 어머 저거 봐 오 신기하다 하면서 돌아다니기 좋은 곳이었어요. 수수 렘방입니다 여기는. 아 벌레 실라카. 네 드디어 반둥에서 저희 구독자를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
함께. 감사합니다. 어, 신기하네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사실 이 학생들이, 친구들이 틀릴 수도 있잖아. 아, 혹시나 반둥 오빠가 아닐까봐? 자신 있게 부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오빠, 오빠 반둥?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빠 반둥?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봐서 맞다, 내가 오빠 반둥이다, 반둥 오빠다, 이렇게 신호를 줬죠, 시그널. 그 친구들이 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죠. 네,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정말 그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난 거니까 직접. 자, 저희는 반둥에 오면 꼭 와야 하는 관광지, 바로 땅꾸반 프라후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너무 추워. 어, 나는 추워. 지금 저도 지금 너무 추워서 반바지 입고 왔는데 옷을 가져왔어요. 와, 진짜 너무 춥네. 저기 한번 볼까? 저기 뷰를 한번 봅시다. 와, 놀라운 뷰가 펼쳐집니다. 땅꾸반 프라후. 오, 자연의 신비. 지금 이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와, 그림이다. 굉장히 신기한. 오, 아, 여기, 와, 이렇게 돼 있네. 대박. 냄새가, 근데 냄새가 유황? 뭐라 그러지? 유황 냄새. 저기 한번 와볼래? 자, 한번 내가 찍어볼게. 자, 하나, 둘. 내가 이때 반바지 입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추웠어. 나도 씨. 진짜 자연이. 자연의 신비. 이런 거를, 와, 여기 물이 있는 건가? 정말 이거는 다시 봐도 신기하죠. 그림 같아, 그림. 와, 자, 여기 위로 보이는. 땅꾸반 프라후입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이때가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입장료는 이제 한 명에 두아라투 스리브 루피아입니다. 외국인한테는 이제 그렇고, 이제 아마 인도네시아 분들은 가격이 다를 거예요. 근데 사실 외국인한테 좀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아서 가격을 조금 좀 관광객으로서 아쉬운 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때 땅꾸반 프라후 딱 들어가는데 이제 가격을 물어봤는데 드라이버분, 소피르 분이 너무 비싸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거기는 직원에게. 그러면 인도네시아 분들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관광지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외국인 가격과 인도네시아 사람 가격, 보통 다른 관광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반둥 오면 여기를 꼭 와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당황했던 게, 딱 내리니까 그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목걸이, 반지, 그러니까 올레올레를 파는 주알란 하시는 분들이 막 오는데 좀 사실 무서울 정도로 많이 따라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한국말도 다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막 계속 끝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준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친절하신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겠지만,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어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따라오시고. 그래서 허니문인데 둘이 막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고 싶은데 계속 막 두세 명이서 뒤에서 이렇게 오니까 좀 그거는 불편했습니다. 반둥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최고의 관광지인데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반둥에서의 블레마드 렌방 투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